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신앙사원은 지방의 선현을 봉향하고 강학을 장려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강수 박훈을 비롯하여 경연, 김정, 송인수 선생을 봉향하다가 송상현, 이덕윤, 이색, 한충을 추대하여 구현을 봉향했다. 강수 박훈은 홍문관 교리 박증영의 아들로 연산군 10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천거로 의영고 주부를 거쳐 보은현감을 역임했다. 당시 강수와 같은 어진 이를 임금 곁에 두지 않고 외직으로 내보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하여 강수는 사원부 감찰, 사원부 지평을 거쳐 중종 14년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장령, 사관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라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사화의 소용돌이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기묘사화로 유배 생활을 했던 강수는 유배를 끝내고 청주에 은거했다. 모친의 죽음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 삶을 마친 강수 박훈은 정암 조광조와 함께 정사를 의논했던 당대의 큰 선비였던 것이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서원마을. 용암 박훈을 비롯해 강호 김숙자, 진락당 김취성, 구암 김취문, 두곡 고흥척의 학문과 덕을 기리는 서원이 낙봉서원이다. 박원종의 아들로 이곳 선산에서 태어난 용암 박훈은 효행으로 칭송이 자자해서 선조조 고향에 정문이 세워지기도 했다. 1519년 중종 14년 진사가 됐고 서울에 살고 있던 송당 박영을 찾아가 학문의 방법을 묻기도 했다 한다. 그는 저서 경몽편, 자양 심학지론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며 이황에게 서신을 보내 문의하기도 했다. 용암 파구는 명종조 부사용을 지냈으며 그의 사위의 퇴계이왕은 갈문을 지어 그 학행을 칭송하였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중산제는 성균진사 농암 박난과 그의 손자인 호조좌랑 모와 박상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제실이다. 일찍이 고든 선비로 이름 높았던 삼족당 김대유의 문화에서 수확했고 문장력이 뛰어나며 글에 능했다. 농암 박난은 자가 운경으로 중종 29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로 나아갔지만 당시의 당론이 어지럽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만 몰두했던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가 당시 퇴계 이황, 남명 조식과 종유하며 후학을 양성했다는 사실은 그의 학식과 인품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농암은 향로당기 향원향교 18조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능골. 명종이 대제학 병조판서 박충원이란 열자를 친필로 하사했으며 정승에 올라 밀양박씨를 빛낸 이가 문경공 박충원이다. 중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충정묘는 박충원의 종제인 충정공 박숭원과 두 정경 부인을 추모 향사하고 있다. 그는 선조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인물로 사헌부 대사헌 도승지를 거쳐 도관찰사를 역임하며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왕을 호종했고 선조는 그에게 보검을 하사했으며 한성 판윤을 제수했다. 그가 의주에서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슬퍼하며 제사하고 호성공신 2등에 책록했으며 좌찬성에 추중하고 밀천군에 추봉하였다.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노계 박일로는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문학의 세 거장 중 한 사람이다. 오로지 독서와 수행으로 일생을 천빈하게 살았던 민중시인
노계 박일로. 그러나 스스로 학문을 깨우치고 책을 버타며 살아가던 노계는 임진왜란을 맞는다. 왜군은 동네에 이어 울산 경주를 거쳐 노계가 살던 영양에 쳐들어왔다. 그는 붓을 던지고 의병을 일으킨 정세하의 휘하에 들어가 별시위로 전쟁에 참가했는데 7년 동안 전장을 누비면서도 결코 문학적인 기품과 시심을 놓지 않았다. 서 모랑캐들 하루아침에 쳐들어와 온결에 놀란 혼백 칼빛에 일어나니 들녘에 쌓인 뼈는 산보다 높아 있고 큰 도시 큰 고을은 승량이 굴 됐거늘. 수군으로 종군하여 여러 번 공을 세운 노계는 1599년 무과에 등재하여 거제도 조라포 만호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기도 했다. 노계는 한음 이덕형과 교유가 깊었는데 사제곡과 누왕사는 그와 교유할 때 지은 시들이다. 도계서원의 맞은편 대량산에 노계 박일로의 유택이 있다. 그가 문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은거 생활에 든 40세 이후다. 평생 가난을 벗삼아 백성들의 삶을 함께했던 노계 박일로. 나라의 위기, 민중의 삶, 이 나라 이 땅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민중시인 노계 박일로의 문학과 사상은 오늘날까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노계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에서 장렬히 전사해 충의의 역사에 자랑스런 이름을 새긴 이가 박호다. 지산서원은 1844년 지방 유림들의 발의로 평해군술력이 맺고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박호 선생과 함께 박지현, 박태고, 박종채 이 사위의 위패를 상청사에 봉헌하며 세운 곳이다. 박호의 조부는 장령 박유리며 박천선은 그의 부친으로 그는 1584년 진시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수찬이 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호는 순변사 이일의 종사관이 되어 경북 상주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고 이 공으로 직장에 추종됐다. 18의 장원 급제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기에 나라 위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박호의 충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중국 제천시 금성면 사공리. 병산영당은 의당 박세화를 비롯해 선현 5위를 배양하고 있는 곳이다. 의당 박세화는 한말 위정척사를 주장한 학자이자 의병활동을 일으킨 애국자다. 개혁세력과 대립하던 의당은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태백산으로 피했다가 을미사변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자 문경 산속에 들어가 분개할 것을 논의했지만 일본군에 검거되어 8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 의당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남현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청풍에서 교전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되자 절식하다가 23일 만에 순국했으며 그의 공로를 깊이 새기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